어머니를 뵙고 용서를 빌 수도 없고 시효가 지나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. 농장이라도 좀 받아줘. 그게 네가 받는 최고의 벌이야. 어? 너는 평생 그렇게 죄책감에 죽도록 시달려봐. 그래. 네 말대로 난 이렇게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벌을 받고 있어. 내 딸한테는 차라리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만 못한 아버지가 되었고 너나 어머니 환경이한테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었어. 그게 내가 받은 심판이고 치러낼 죄값이라면 난 괜찮아. 난 괜찮은데 장씨가 내 딸은 내 딸 자은이는 자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. 자은이를 위해서라도 난 죄값을 치러야 돼. 차라리 아들한테 부탁해서 날 감옥에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나? 어머니 그만 들어가세요. 언니. 장씨가 난 죽고 싶어도 자은이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. 조금이라도 죄값을 치르게 해주면 안 되겠니? 자은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? 나 몰래 다녀왔을 거 아니오? 야, 한번 가봤어요. 아직 목부린 견이더라고요. 혼백이 다 빠져나간 애처럼 그렇더라고요. 그럼 시방은? 뭐 어디로 갔대요? 안 그래도 아침에 전화 넣어봤는데 그 영화사 한다는 김 PD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서울을 떠났다고요. 아주 그냥 못 견디겠었나 봐요. 원체 강한 아이라 다 잘 견딜 줄 알았는데. 생각해봤어? 아빠 미숙 아줌마랑 결혼하는 거 말이야. 생각해보라고 했잖아. 생각 중이에요. 아직도? 무슨 생각 이렇게 오래 해? 시간도 없는데. 아, 그래. 언제쯤 결론 날 것 같은데? 모르겠어요. 아, 그래 알았어. 내일 다시 물어볼게. 내가 싫다고 하면 결혼 안 할 거예요? 어? 결혼 안 할 거냐고요. 아니 그래서 너 싫다는 거야? 네 의견이 그거야? 확실히 정한 거냐고. 후회 없어? 진짜야? 고민 중이에요. 그래. 더 고민해봐. 충분히 생각해. 시간은 아주 많으니까 더 생각해. 네. 국수야!